공격하려는 순돌이. 니 먹고 지금 우리 라니 건드린다. 그런데 라라라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힌두이 녀석 기 한 번 제대로 타보지 못한 채 연식 굶찔움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라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게 보자 보자니까. 그 순간에 공포에 앞발차기 공격을 선보이는 녀석. 와, 그리고 놀란 순돌이가 움찔하는 사이를 틈타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약이 오를대로 오른 순돌이 녀석 포기할 줄 모르고 또다시 돌진. 놀란 라니는 일단 집 밖으로 출행당이다. 그 기세를 몰아 순돌이 녀석은 흰둥이에게 총력전을 펼치는데. 한번 기가 눌린 흰둥이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기투항. 넉넉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라니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대. 자, 이번엔 라니 차례. 곁을 지켜주던 흰둥이도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게 상책인데. 어우, 녀석 정말 끈질겨도 너무 끈질기다. 오, 방향 바꾸는 거. 그런데 갑자기 집 밖으로 달려나간 두 녀석. 순식간에 먼 곳까지 달아나버린다. 놀란 제작진이 따라가보지만 순돌이가 다가가는 그 순간 라니가 그만 도랑으로 빠져버렸다. 깜짝아. 녀석 괜찮은 걸까? 야, 일로와. 일로와. 뒤늦게 달려나온 아주머니 라니를 건져올리는데 엉망이 돼버린 몸. 하지만 다행히 다친 것은 없어 보인다. 옷을 버리는 것도 잊은 채 라니를 품에 안고 돌아온 아주머니. 안 가라. 가 빨리. 이제 가겠네. 가. 네, 가 빨리. 이제 가자. 속상한 마음에 순돌이부터 멀리 쫓아버리고. 장난꾸러기. 미워 죽겠어 그냥. 흠뻑 젖은 라니를 데리고 향한 곳은 욕실. 일단 진흙으로 엉망이 된 몸부터 깨끗하게 씻겨주려는 것. 가만히 있어. 그런데 평소에는 목욕도 잘하던 녀석 오늘따라 유난히 발버둥을 쳐댄다. 어지간히 놀라긴 놀란 모양이다. 알았어. 목욕이 끝나고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보송보송하게 털까지 말려주는 아주머니. 그렇게 설화는 마무리됐지만 요즘 들어 부쩍 길을 쓰고 밖으로 나가려는 라니. 과연 이대로 지내는 게 괜찮을까?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아무리 가족이 잘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어미의 역할까지 해줄 수는 없는 일. 일단 라니는 지금 잘 크고 있는 건지 각종 검사를 통해 녀석의 정확한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금은 건강 상태도 튼튼하고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라니가 원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라니가 정말로 야생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유난히 신나 보이는 흰둥이와 라니까지 데리고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부부.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도착한 것은 인근의 계곡. 아저씨 두 녀석을 물속으로 데려가시는데 하지만 발에 물 닿기 무섭게 밖으로 주량낭을 치는 흰둥이. 뒤도 안 돌아보네. 그에 반해 라니 녀석은 의젓하게 몸에 물을 적시는 건 물론 아저씨를 따라 성큼성큼 물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물을 좋아하는 야생 고라니의 본능 그대로 숨겨둔 수영 실력을 뽐내는 녀석. 아저씨 말 한마디에 방향 전환도 오케이. 수영 실력이 꽤나 수준급이다. 수영 잘하네.